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이요. 드디어 이제 130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천드리는 종목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0개 종목. 자, 이때 추천드린 종목보다 4배, 5배, 최하 1000% 이상 터질 종목들만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30탄. 이 종목은요, 맥시멈 1000%에서 많게 터지면 3000%까지 터질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2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 2천만 원, 돈 많으신 분은 그냥 현찰로 구매하시면 되고,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산도 없고, 그리고 아니면 자산은 있었는데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전재산을 다 깡통을 찼다. 그래서 재기는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모자르다. 자, 그런 사람들은 대폭 50% 이하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돈을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빨리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서 지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파고들어서 인연의 고리를 맺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장 빨리 벌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돈 많으신 분은 차원성이라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인과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종목만 찾아다니면서 그냥 투자를 하시면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16년도 6월 1일 날입니다. 이때서부터 제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2016년도인가? 앞으로 4, 5년이 후가 되면, 4, 5년 후가 되면은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 말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추천했던 종목, 그리고 제가 실전 투자했던 종목, 그 수익률을 보여줘야, 그래야 제 이야기를 믿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4년 동안, 201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의 수익률을 근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시향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얼마인가? 6000원입니다. 6000원. 자, 잠재 자산이 6000원인데요. 이 종목이 6000원 고점을 때려맞고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많이 안 빠졌어요. 회사의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반토막도 안난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의 지금 고점이 얼마인가? 고점이 얼마인가? 여러분들, 이 고점이 2만 원이 넘습니다. 자, 여기가 6000원이에요. 여기가 6000원. 그래서 이 구간에 바닥을 찍고 주가가 몇번 급등락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저점을 깨면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000원까지 급락을 해서 지금 현재가가 얼마냐? 7000원입니다. 4000원짜리가 7000원이니까 벌써 한80% 급등을 했죠. 자, 이번 급락장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살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사야 대박이 터진다. 낙폭과대주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게 낙폭과대주입니다. 벌써 80% 넘게 먹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매수해서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해서 언론에 속아서 유튜브에 속아서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삼성전자에 그냥 바람몰이 하듯이 휩쓸려 들어가서 지금 많이 벌어봐야 10%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 자산이 6천원짜리인데,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영업이익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사내의 현금 흐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자본금을 회사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놨다. 이거 굉장히 믿을 만한 기업이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4,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면서 지금 7,000원까지 올라서 약 85%, 90%까지 급등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전저점 4,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는가? 제가 맥시멈 그냥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방망이를.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4,000원에서 2,000원은 무조건 빠집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자, 그런데 거꾸로 놓고 생각합시다. 자, 이 종목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주가가 빠지면 4토막, 5토막이 더 나고 잠재자산 대비 7토막, 8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6천원짜리가 대공황이 오면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이건 무조건 600원, 1000원 미만까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재수가 좋아서 500원까지 빠지면은요, 이거는 5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너무 희망회로를 열심히 돌린 것이고, 이 회사의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이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4000원에서 반토막 2000원밖에 안 난다고요? 무조건 2000원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너무 4000%, 5000%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적게 잡아서 2000원만 빠져도 4000원에서 2000원 빠지면 반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봐야 2000원이면은요, 이 종목 잠재자산이 6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빨아봐야 2토막, 3토막밖에 안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무조건 그냥 그 이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제가 얼마로 잡을 거냐면, 3천만 원을 최종 마지막으로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 자, 그러면 왜 3천만 원을 제가 추천을 하는가? 자, 이 종목은요, 최하 2000% 이상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1억을 투자를 하면, 2000%면 20억이 되는 겁니다. 자, 추천 금액.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2,000원까지 빠졌을 때, 2,000원까지 빠졌을 때이 종목의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300%죠. 자, 300%인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가 얼마를 자꾸 추천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요, 제가 26,000원에서 27,000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00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해도 최하 12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이 2,000원까지 빠지면 꼭지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26,000원에서 7,000원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옵니다. 자, 그러면 2,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 1,000원 이하로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원까지 빠진다면, 왜? 내 잠재자산이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00원 미만, 600원까지 잡는다면, 자, 1,000원으로 잡아도 꼭지 목표가가 26,000원이니까 2,600%, 2,700%가 되죠. 근데 거기서 1,000원 미만, 600원, 5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자, 500원짜리를
26,000원, 7,000원까지 홀딩한다? 그러면 5, 5, 25, 5,000%입니다. 5,000%. 자, 이 종목으로 인생 대박을 치겠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이 종목은 최하 2,000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 준다 생각하시고,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부처님이 여러분들 떼돈을 벌라고 장한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종교도 없다. 근데 이 종목이 2,0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상님이 떼돈 벌라고 붉은 태양 차관성을 찾아가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할수 있어요. 자, 지금 대공황은 절대 안 옵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제가 이번에 대공황이 왔다라고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증거자료를 대드리면서 제가 틀림없이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를 또다시 입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상품을 돈 주고 빨리 사시면 됩니다. 저랑 인연을 맺으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붉은 태양 차관성의 능력을 돈 받고 팔겠다라고 지금 자료를 올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 돈을 벌어본 능력, 큰 떼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인연의 고리를 맺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 이제 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러면 카페를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그럼 어디에서 추천받아야 되나? 이렇게 문자 메시지 오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러신 분들은요, 동영상을 똑바로 안본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몇십 분 동안 이게 얘기 듣기 짜증나니까 그냥 중간중간마다 막 덤핑 해가지고 동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 처음서부터 돈을 벌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장사꾼으로 치면 그냥 뜨내기 손님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자세히 알려는 드려야지요. 자,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 자,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전업 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 벨소리를 올려놓으면, 틀어놓으면 방송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음 진동으로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제가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시고요. 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이 유튜브 동영상 제 사이트를 보시면은요, 이 동영상 보기 밑에 바로 이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더보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유료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유료, 이렇게 떼돈을 버는 비결, 지식이죠. 지식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전업투자 하시면서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클릭 링크 주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 잠재 자산 정보가 왜 중요한가? 이 잠재 자산 정보가 왜 중요한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2012년도에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벌써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뭐 50%, 60%까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낙폭과대주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난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면 지금 많이 먹어봐야 10%도 못 먹고 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는가? 그러면 너는 무슨 근거로 대공황을 예측했는가? 이 본문의 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본문의 글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왜 이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미국 다우지수의 최고 고점을 정확하게 찍어내고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본문의 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서 저를 2016년도 이전부터 만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붉은 태양이 2016년도에 추천했던 240개 종목의 추천주를 받고 저랑 같이, 제가 추천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저희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그마치, 자, 저희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이라고 있죠. 이 수익률을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조건 그냥 바닥에서 싹쓸이 하시면 최하 1000%짜리다. 자, 이때 당시에 300% 수익률이라고 하면 지금은요, 지금은 무조건 1000%짜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돈 많으신 분은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붉은 태양 차관성의 능력을 돈 주고 사서 제 인연의 고리를 맺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제가 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들 전업 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벌수 있는 매일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씩 돈을 버는 비결, 이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시면 포스트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넘는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2020년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의 아파트, 지금 아파트 값 많이 떨어지죠.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3억으로 떨어지는 세상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빨리 서울에 돈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 아파트를 빨리 파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조건 그냥 저를 믿고 무조건 바구니에다가 막 쓸어 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자, 10억을 투자를 하면 최하 100억에서 2, 300억씩 쓸어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공황이 끝나면 부동산을 싹쓸이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 돈을 벌어본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인으로 삼고 그 사람이 투자하는 방법을 옆에서 곁눈질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주식시장에 무조건 돈 벌게 해달라고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앵벌이꾼들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맞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추천주를 100만 원에 드리고 싶어도, 300만 원에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10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할인해 가지고 드리고 싶어도, 그런 앵벌이꾼들은 인간성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간들은 원천적으로 제가 봉쇄하기 위해서 고가의,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비싼 금액이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추천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기 힘듭니다. 자, 그런 분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저랑 인연의 고리를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여기다가 카페에다가 포스트를 쓰시면서 열심히 저랑 인연을 맺으려고 비집고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비집고 어떻게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사람은 최하 50% 이상 제가 할인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성공한 인생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도전하실 분은 도전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이제
제가 제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판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제가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자,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 그러신 분은 지원하십시오. 자, 기독교, 천주교, 뭐, 개신교, 뭐, 여러 가지 많죠. 자, 그 다음에 불교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 불교 쪽에 종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하느님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을 세상에 설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뭐 다양하죠, 직업군이. 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으로 포교 활동, 선교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유튜브에서 국민기업 관성의 지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유튜버 활동을 하실 분들은요,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취직하실 분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